치즈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아까 표정. 여러분, 저희는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갈 거고요. 밥 먹는 거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먹으러 갔는데요? 많다. 아까 표정. 표정 쎄. 고기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? 오, 맛있어. 네, 감사합니다. 어때요? 신기해. 아, 그 등촌 칼국수가 맛있거든. 안 먹어야 진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찍어 먹나? 오.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맛있어. 고기 비린내가 안 나네. 고추냉이 줬으면 좋겠다. 물어볼까? 저자스럽게 있냐고?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. 사장님, 혹시 고추냉이 같은 게 있나요? 아이씨, 괜찮네요, 이거. 그때 혹시 와가지고 많이 먹고 갔어요. 그리고 겨자도 있어요. 겨자도 드릴까요? 괜찮아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감사합니다. 냉면 먹는, 냉면 드신 데 계속 있어요. 괜찮아요. 생각났어요. 감사합니다. 친절하시네. 그거에 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와, 신이 많이 예쁘네. 어, 뭐야, 머리 두쪽 났네? 두쪽 났다는 거야. 머리 언니 어때요? 예쁘다. 이 동네 하는 게 아니 언니 조제약을 먹어야지. 갖고 있는 조제약을 먹는데 그것도 별로 안 돼. 그게 언제적 여는 줄 알았는데? 어? 언제적 여는 줄 알았는데? 약에 유통기한이 있다고요. 아 정말요? 네. 유통기한 때문에 효과가 사라져요. 아 그래? 네. 그래서 약국 제가 알바생으로서 한마디도 알바했어? 1년 이상 했거든요 언니 제가. 야 너 진짜 알바 왕이다. 나 진짜 약국에서 알바하는 애 또 처음 봤다. 항상 한 곳만 가신다던. 한 곳이 아니라 항상 있는 곳만 가신다. 한 대만 가.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데서 먹고만 하면서 감탄했어. 아 젊은이 픽인가요? 젊은이 픽이 제일 젊은이 아니에요? 아 이거 혹시 두 개야? 네네네네. 그래봐도 차이 얼마 안 난다 이거. 젊은이라 해봤자. 야 너 몇 살이야? 저 29살이야. 우와 젊은이네. 언니 언니랑 얼마 차이 안 나요? 두 살. 그러면 6살. 부사! 부사! 네. 와 언니 진짜! 정말 언니는 정말 안 그래 보여. 할머니야 할머니. 빨리 먹어요 언니. 그거를 이 간장에 찍어 먹는 게. 고기 간장에 든 고기를 또 간장에 찍어 먹는 거야? 그치.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. 제정마트 익상무가 빠네, 새우, 오믈렛, 바다, 하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여기다 소스 뿌릴게요. 네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감튀 먹고? 이거는 원래
스포트에서 이거 뿌려 먹는 거거든? 근데 안 뿌려 먹었잖아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네요. 괜찮아? 이제 담백한 맛을 먹어도 돼. 뿌려 먹어. 내 거는 뿌릴게요 그냥. 응. 그거 그랬나? 아, 괜찮아. 진짜. 원래 빵을 같이 먹어야 돼. 감사. 안 잘랐어. 빵 안 갖다 줍니다. 이거? 응? 이게? 뭐 소스 맛이 세서 좋아. 좀 더 소스가 많이 좋을 텐데, 그치? 응. 요즘 집을 알았대. 응? 우리 햇님 언니가 추천해줬는데, 사장님도 친절하시고, 매니저분이시라고 했나? 되게 친절하시고. 예? 맛있어요. 맛있다. 대박이야. 그 노래가 몇 초 이상 나오는데 신기하지? 과연 나는 바스타 자격증을 한 번 딸 수 있을까? 겁먹으면 딸 수 있어. 사실 겁 안 나는데 그냥 궁금해서. 와, 나 자격증 언제? 와, 나 진짜 엄청 오랜만에 탄다. 나도 그러네. 19살 때 했었다 보니까. 응. 10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거야. 이렇게. 좀 더 낫죠? 응. 해적은 더 맛있겠는데? 좀. 에프장에서. 여자분들 되게 좋아합니다. 인스타 갬성. 근데 맛도 되게 좋지. 네. 맛있어요. 근데 우리가 맨손 때 조금 잘못했어. 하나 뭔가 새우기도 하고 뭔가 토마토를 하나 넣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거 생각 없어. 다음에는 뭐 또 오게 되면 인스타 봤는데 내가 뭐 누나 영상 올라가고 나서부터 30명의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. 부모님가? 응. 누구? 미안해. 계속 그럼 롤은 돌아가고 있다. 네, 맞아요. 롤은 돌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셔터가 사실은 편집적인 것 같아요. 동작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고 끝나는 거니까. 둘이 인사해. 소품 거 있네. 라니팝인. 요 화면 그대로 나중에 편집되게 되거든요. 두 분 앉으실 때 좀 처음에 나눠서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봤을 때 노래에서 처음에 진행하시다가 제가 저의 최대한 수로 좀 알려드릴게요.
준비 되시면 이번에 차트 한번 누르고 치는 거요? 네, 한번 누르고 화면이 나오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저랑 하고 왼쪽으로 시선 주고 아 처음에 좀 움직이는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볍게 좀 움직여보시고 아, 네. 첫 번째 오늘 너무 긴 자리에서 촬영을 하시고 좀 부탁드릴까요? 네. 와 정신없었다. 아마 노래 소리 때문에 아마 다 저작권 때문에 소리는 하나도 안 들었을까? 그러면 노래 한 곡 불러요. 어, 어. 이야 모델이네요 신상목 씨. 머리 지금 상관없네. 응? 화피. 아 화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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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를 픽을 세 개 이렇게 하면 또 세 장도 따로 뽑아주신대요. 짠. 오. 오, 예쁘다. 그것도 보여줘. 아, 두 번째 사진. 세 번째 사진. 우와, 예쁘다. 진짜. 무슨 웃기 싫은데 이심이 손으로 먹지 않나? 아니 포크로. 따라서 맛있어. 여기 민어를 좋아하시나 봐. 어우 짜. 엄청 짜다. 말 짠 소리 너무 짜다. 뜨거울 때가 짠 거 아닌가? 뜨거울 때 짜면은 식었을 때 더 짜. 아. 맛있다. 아니, 제일 맛있다고 해. 되게 매워. 드셔보세요. 맵다. 많이 매울 텐데 삼봉이. 맛있다. 내장에서 갓 나온 거는 처음 먹어요.
확실히 간 나온 게 더 맛있다. 간장이 맛있어. 레드가 맛있어. 맛은 레드가 더 맛있는데 이걸 더 오래 먹을 수 있어요. 너는? 왜? 이거 맛있는데 이게 더 안 질려 오히려. 그래? 이거는 물릴 것 같아요. 매운 거는. 난 무조건 이거 한 마리 다 먹어. 레드는. 레드는 너무 내 취향이야. 솔직히 허니콤보는 진짜 첫입부터 너무 맛있다. 근데 다 못 먹어. 너무 물려. 달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. 이런 느낌.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? 샤브샤브 먹을 거예요. 샤브샤브. 어머, 이것도 맛있겠다. 레드 불고기래. 우리 우삼겹 먹었어. 갈릭 범벅 불고기도 맛있겠다. 샤브샤브. 되게 비계 부분이 많다. 비계 좋아요? 좋아하죠. 간장 폰즈로 먹어볼까요? 오케이. 뭘 만들어 먹는 게 맛있을까? 간장 폰즈 여기 있고. 청양고추 살짝 매콤함을 위해. 참기름. 참기름 조금 넣어줘야 돼요. 저 기름 좋아해가지고. 우와, 팽이버섯 좋아해요. 저 팽이버섯 좋아합니다. 고구마 좋아해요. 제 출신. 모기. 모기 좋아하십니까? 안 좋아하는데 동명이인이어서 먹어주는 편입니다. 어묵. 이거 그냥 가서 다 넣고 올게요. 예. 보고 계세요? 잡채다. 콘치즈. 맛있겠다. 오, 면 맛있겠다. 어머가 여기는 샤브샤브 뷔페가 아닌 것 같아. 맞아. 저번에도 먹었지만 진짜 좋은 것 같아. 날치알 비빔밥이래. 와, 너가 정말 좋아하겠다. 와, 어쩐지 오이 냄새가 나더라. 저 순두부 짱 좋아해서 순두부 샐러드. 콘치즈. 버섯 장정. 마늘 탕수. 대만 고기 야채 볶음 맛있겠다. 그럼 간바다. 호프마요 볶음밥. 토마토 계란 맛있어. 예. 오케이. 비프 칠리. 얼마? 우리. 우리? 안 끓었는데 넣어놨잖아. 안 끓었는데 넣어놓고. 짠.
맛있다. 여기 런치여서 지금 좀 감쫄한 건데. 맞아. 참 좋은 거지. 저때 디너가 진짜 더 많았지. 가성비 괜찮은 집인 것 같아. 허니버터 이거는 그냥 그래 먹지 마. 엄청 묵묵해. 바삭바삭하니까. 계란 토마토 볶음. 그날 먹. 응, 맛있다. 응, 그날 볶음 나도 그날. 그날 좀 맛있네. 이 짜장면도 맛있어. 불면도 맛있어. 이랜드는 되게 비슷비슷하면서도 더 달라 좀. 이랜드가 이랜드 애슐리 계열. 끓는다. 뭐부터 넣어볼까? 역시 우삼겹 먼저 넣는 게 낫겠지? 담아버려. 안주 선택, 안주게, 안주게. 점심 선택 잘했다. 어우, 맛있군요. 삼목새 너무 맛있네요. 뭔가 괜히 그냥 기분 탓인지 몰라도 샤브샤브 뭔가 건강해지는 맛이거든요. 맞아. 맛있다. 오이, 오이. 오이, 맛있어? 큰일나. 대박이야? 부끄러워. 근데 맛있어 보이지? 맛있는 소스인다. 아. 근데 이건 다 닦이는 거잖아. 그러게. 아, 이거 불고기 용인가 보다. 아. 아, 인정. 그치? 불고기 용국인가 본데? 아까 우리가 떠온 간장, 아니, 마늘 뭐 이거랑 매콤 이거. 한번 먹어볼게 한번 내가. 맛이 좀 다르긴 하겠지. 똑같아. 어이없네. 왜? 이것도 먹은 거 아니잖아요. 나는 근데 원래 좀비 영화를 좋아해. 좀비 시리즈 영화는 다 봤어. 재미없다 하는 것도. 24일 후, 24주 후 막 이런 거 뭐 워킹데드는 이미 다 봤고. 한국엔 좀비 영화 안 좋아. 그냥 그래요? 그냥? 나 내가 뭐 제일 좋아하는지 몰라. 아, 영화 장르? 상무이는 우리나라 영화 되게 좋아하지 않아? 이해가 잘 돼. 아. 단순하네. 숨은 뜻 있는 그런 영화. 숨은 뜻 있는 영화? 몇 번 보면 아 저거 저래서 저러는 거야? 아. 인셉션이라고. 나 아, 너무 재밌지. 아직 안 봤어. 어?
이거는 우리 되게 많이 먹었어. 우리 많이 먹긴 하지 항상. 와플을 만들 거예요. 호달복 귀신이심? 귀신이심? 님 이신이심? 요거트 복숭아 케이크? 맛있겠는걸? 요거트네. 삼목시. 아, 내가 좀, 안 돼. 열면 안 돼. 왜요? 아, 어, 제발! 내가 좀 들어가 봐요. 아니, 아니. 한 번만 일로 와. 내가 한 번만 더 먹게. 나 저번에 먹고 개 맛없어요. 이게 그거야? 네. 한 번만 더 먹어보자. 아니, 봐, 변했을 수도 있잖아. 한 번만 더 먹어보자. 오케이. 여기 좀 아쉬운 게 뭔지 알아? 아이스크림이,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없어. 여기 한라봉 아이스크림. 나는 바닐라의 와플을 발라먹고 싶지. 아, 원래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. 네? 딱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와플 딱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쉽다.